4번을 봅니다. 4번. 단면 개수가 0.02m 3승, 사각형 단면의 양당 고정부 2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중앙에 최대 몇 킬로뉴턴의 집중하중을 가할 수 있는가 그랬어요. 양당 고정부 중앙 집중하중 P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P를 구하려는 거죠. 재료의 허용부피 묵력은 80MPa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양당 고정부 중앙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좌우측 고정지점 그리고 중앙 중앙지점에서 발생되는 굽힘 응력은 굽힘 모멘트는 일단 다 같죠. 8분의 PL 최대값입니다. 이 값이 최대값, 맥시멈 값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 굽힘 응력을 허용 굽힘 응력으로 보는 거니까 허용 굽힘 응력 단면 개수분의 굽힘 모멘트로 들어가는데 단면 개수는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굽힘 모멘트는 최대값 최대값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8분의 PL 8분의 PL 이렇게 해서 0.01 미터 3승 곱하기 8분의 하중 P는 구하는 값이고 L은 2m입니다. 2m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우변이 뉴턴 퍼 메타 제곱이에요. 허용 굽힘 응력은 80MPa이 주어졌죠. 80 곱하기 10의 6승 해주면 메가파스칼이 파스칼로 바뀝니다. 여기서 하중 P를 계산하면 뉴턴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예. 몇 킬로 뉴턴인가라고 했으니까 10^-3승 해주면 킬로 뉴턴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풀어주게 되면 3200 킬로 뉴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200 킬로 뉴턴 4번으로 떨어지고요. 5번을 봅니다. 지름 6mm 강선을 지름 1.2m 원통에 감았을 때 강선에 생기는 최대 굽힘 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그랬어요. 세로탄성 개수는 200기가파스칼이다. 주어졌어요. 이런 원통에 강선을 감았다는 거죠. 강선을 감았을 때 최대 굽힘 응력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죠. 원통의 중심이 곡률 중심점이고 이 강선의 중심, 강선의 중심까지 거리가 곡률 반경이 됩니다. 곡률 반경으로부터 지금 최대 인장이 발생하는 이 지점까지 거리는 2분의 D가 되겠죠. 2분의 D, 곡률 반경 로우는 2분의 라지 D가 됩니다. 6mm 고등 강선은 스몰 D, 이렇게 1.2m 원통은 라지 D 지름을 이렇게 해서 보죠. 그럼 굽힘 공식, 로우분의 E는 Y분의 시그마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로우는 2분의 라지 D 플러스 스몰 D 원통의 반지름, 강선의 반지름 2분의 라지 D 플러스 스몰 D 2분의 종탄성 개수 E는 Y는 2분의 스몰 D로 잡으면 되죠. 시그마 굽힘 응력의 최대값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E는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고 D는 1.2m 스몰 D는 6mm 0.006m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라지 D하고 스몰 D를 비교해보면 라지 D가 훨씬 크죠. 그럴 경우에는 아주 큰 값에다 작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무시를 하고 풀어요. 무시를 하고 풀면은 라지 D분의 E는 스몰 D분의 최대 굽힘 응력해서 1.2m분의 E는 200기가파스칼 10의 9승 파스칼 이렇게 들어가죠. 스몰 D는 6mm입니다. 0.006m. 밀리미터로 해서 들어가도 돼요. 1200분의 200 곱하기 10의 3승 이걸 6분의 최대 굽힘 응력 이런 식으로 바로 풀면은 또 되긴 하죠. 일단 여기서 이렇게 풀면은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10^-6승 취해주죠. 10^-6승 취해주면 메가파스칼로 바뀌게 되고요. 밀리미터로 해서 다 대입을 시켜주면은 바로 메가파스칼로 떨어지게 되니까 어떤 게 더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풀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적합하게 처리를 해주면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굽힘 응력을 계산을 해주면 약 1000 메가파스칼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면 돼요. 여기서 스몰 D를 무시하고 지금 풀었어요. 스몰 D를 고려해서 풀면은 1000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근사값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려를 하면 1000보다 좀 작은 값이 나오니까 1000에 가까운 값으로 해서 4번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꼭 무시하고 풀어라 이건 아니고 자 고려해서 풀어도 답은 4번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 풀어봤고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직사각형 B 곱하기 H 단면적을 A를 갖는 보의 전단력 V가 작용할 때 최대 전단능력은 그랬어요. 전단력 V, 전단력 V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전단력 하중이죠. 하중입니다. 그러면 부형 단면이니까 네. 폭이 B, 높이가 H인 구형 단면 보여. 그럼 도심, 도심에서 최대 전단능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최대 전단능력을 구하려면 BI분의 FQ라고 하는 공식을 써야지 되죠. BI분의 여기서 F는 전단력이니까 V로 들어갑니다. BI분의 FQ로 들어가요.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2분의 3의 타워 민으로 정리돼요. 평균 전단 능력의 2분의 3배, 1.5배로 정리가 됐죠. 자,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을 겁니다. 1.5에 A분의 V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5 이렇게. 그래서 최대 전단 능력보다 천대 전단 능력이 평균 전단 능력보다 50% 정도 더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가끔 역시 나오는데 이 정도는 이제 공식 자, 찍고 넘어가는 거죠. 문제 딱 보는 순간 공식 찍고 넘어갑니다.